고인물들이 가는 곳은 루인스기 때문에 이번에 루인스 가가지고 한번 제 실력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인스 개꿀팁, 요 구멍으로 들어가라. 큐비. 자,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교복까지 입어 주고 춤을 추며 다시 한번 루인스를 재패 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전판 같은 경우는 이제 첫판이니까 손이 안 풀려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얄짤 없어요. 아, 이쯤에서 점프해주면 깔끔하게 싹 들어가 주겠죠. 낙하 90 각이 중요해요. 자, 이쯤에서 바로 떨어져 줍니다. 약간 낙하 각도는 30도 예각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항상. 그리고 민머리를 고수하며 공기저항을 최대한 덜 받으며 바람을 가리며 날아가 주도록 합니다. 착지 지점이 멀때 꿀팁이라고 할수 있어요. 와, 쟤네들은 왜 이렇게 고인물인가? Oh, shit. 쟤들은 나 떨어지는 거 먼저 봤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배율 있으면 살짝 관음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데 아깝네요. 여기 총 맞기 딱 좋은 곳이죠. 빨리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살짝 제가 M16을 쓰레기총이라 그러면서 폄하한 부분이 있긴 한데 M16 점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기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Nope. 갈아껴 주도록 합니다. 위에 사람 있어요. 최대한 조용히 걸어 다니도록 합니다. 레도사 하나만 나오면 제가 킹갓 우지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 주도록 합니다. 여기 한두 명, 세명 내렸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난다는 거 보면은 다들 저처럼 지금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럴 땐 대세에 따라 돼요. 살짝 저도 조용히 해주도록 합니다. 오오오, 싸운다. 사운드 들어주면서 이쪽으로 올 거예요. 안 왔다고 한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집니다. 둘다안 움직였다고 한다. 사운드 술탄 하나 있으면 싹 던져줄 텐데 말이죠. 위에 있죠? 떨어지나? 그렇죠. 얘 바로 사운드 플레이의 중요성. 얘가 한 놈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적이 없는 줄 알고 나대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다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You suck! 일단 아까 그 녀석 시체 마저 파밍해주고 루인스를 떠주도록 합니다. 루인스 일장 먹기 어렵지 않죠? M4로 갈아타주겠습니다. 배율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배율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Surprise, motherfucker! 뭐해? 너 뭔데? 왜? 뭐해? 나 마네킹 존버하는 애인 줄 알았네. 존버하다가 나 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지, 계속 움직네. 너의 정신은 내가 이어주지. 역시 괜찮. 어우, 소음기. 아, 큐뷰에 소음기면 이미 이 게임 끝났다고 볼수 있죠. 적팀 한 4명 정도 팀밍해도 2템이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수류탄 좋았어. 도핑템이랑 힐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제 인해주도록 합니다. 일단 다리를 건너야 될것 같아요. 아쉬운 김에 여기를 한번 파밍해주도록 하죠. 차 소리 굉장히 가깝죠. 이건 잘하면 딸수 있어요. 나만 잘하면.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놓쳤다고 한다. 아깝다. 전혀 아깝지 않. 아씨 그만해! 살짝 고인물 스텝 막 밟아주면서 사사사사사사 시시시시시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착 브이 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은 딱 그냥 멀리서 나를 딱 보는 저기 어? 저 녀석 고인물 스텝 좀 밟잖아. 유튜브 좀본 놈인가? 하면서 그냥 싹 지나가 버린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사운드에 좀더 주의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키워주도록 합니다. 좋았어. 사운드 무조건 이겨요. 현재 산옥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아깝다. 자기장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결국 자기장은 큰 쪽이 유리한 게 아니라 유리한 쪽이 유리한 겁니다. 이 작은 확률에 자기장이 잡힐 확률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게임하면서 느낀 게 확률이 정말 적더라도 존버하는 놈들은 꼭 있다는 거야. 자, AR 파츠 하나만 나와라. 진짜로 치킨 먹는다. 200% 300% 치킨 먹는다. 어우, 사뚝. 사운드. 나이스. 존버하는 놈들은 꼭 있다는 거야. 얘가 나를 좀 들어오는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작은 확률에 자기장이 잡힐 확률? 아, 자기장 10세. 이거는 살짝 존버맨 아쿠아맨 때를 상기시켜주면서 수영으로 건너가 주도록 하죠. 아, 하필이면 또 자기장 저쪽이라서 너무 빠르네. 자기장 오는 속도가. 나 저거 시체 상자인 줄 알았네. 그래서 차소리가 나냐 불안하게.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지만 일자로 달려주도록 합니다. 설마 이 집에 존버가 있겠어. 아직까지 있을 리가 없죠, 그쵸? 있으면 그냥 쏴 죽여주면 돼요. 저 버기 있다. 저게 아까 전에 차소리 났던 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애매해.
만약 지금 저 카고팔 친구가 나를 발견하면은 정말 상당히 큰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고인물 스텝 다시 밟도록 합니다. 주변 잘 확인해 주도록 하고요. 하... 자기장 조금 거지 같아요. 그래도 아까보단 괜찮아요. 아님 말고 진통제 하나 더 먹죠. 안 먹고 죽는 것보다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곱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능선 하나하나 풀 사이사이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전진을 감행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장이 살짝 거지 같기 때문에.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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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망했다. 아, 이 마우스 감도를 너무 느리게 했네. 엑스 누르고 달려. 집안에 설마 사람 없겠지? 아, 이거 건너가야 된다. 쇼옥 됐다. 어? 만약 지금 저 카고팔 친구가 나를 발견하면은, 야, 어떻게 이거 지나가는 거를 고여도 너무 고였잖아. 아. 야 너무 잘 쏘잖아. 아무튼 3킬이면 뭐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2판 치렀다 라고 할 수 있죠. 일단 탑10도 들어가기도 했고 9등이면은 나름 만족하는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말고.